오늘 역시 아주 파격적이었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으셨죠? 어쩜 이리 전개가 빠른 건지 중간엔 두번 정도 눈물 찔끔하기도 하고 아주 다사다난한 구화였습니다. 10화 예고편을 보니 구화 못지않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살펴봐야겠죠. 오랜만에 예고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난리도 아니었죠. 천서진 머리를 부여잡고 가둬버리는 주단태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온 석경이의 대사가 아주 일품이었는데요.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주 소름 돋는 대사죠. 누가 들어도 결혼 후 이젠 가족이 된 천서진에게 한 대사겠죠. 정말 시즌 1 시작부터 1도 바뀌지 않는 석경이의 모습. 비아냥거리는 실력은 아주 아버지 주단태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비아냥이 이번엔 왠지 반갑게 들리기도 하다가 천서진 전개를 생각해보면 천서진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뒤죽박죽 멘탈이 부서지기 직전인데요. 천서진에게도 폭력을 사용하며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줄 둘단태를 생각하니 10화엔 정신무장 잘하고 맘 단단히 먹어야겠다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네요. 결국 은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로나 사건의 진범이라 말하는 하윤철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오윤희를 보고 생난리를 피우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오윤희 자신이 은별이가 범인인 사실을 알고 있다 말했을 테고, 은별이 목걸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만 찾게 된다면 자신의 딸, 로나를 죽게 만든 범인인 은별이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했겠죠. 딸을 지키기 위해 거짓 자백까지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하윤철인데, 진실을 밝히겠다는 오윤희의 말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을 하윤철입니다. 9화에서 은별이를 위하는 하윤철과 천서진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진짜 천하의 못된 사람들인데, 자식의 불행을 두고 볼수 없는 부모의 모습은, 솔직히 눈물 찔끔했습니다. 특히 천서진, 진짜 인정하긴 싫지만, 천서진,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강렬했죠. 그래도 나쁜 녀석들이야 하시겠지만 같이 찔끔하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마리 제니 장면에선 지금 보는 게그 악랄한 펜트하우스가 맞나 싶었습니다. 예고편에서 로건의 대사를 살펴보면 자꾸만 당신이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어 라고 말할 땐 마치 심수련인 줄 알고 있었어 갔다가도 이유가 뭐가 됐든 날 이용하세요 하는 걸 보면 나애교 같기도 하죠. 문신도 지워지고 가발까지 착용했던 나애교가 심수련이든 아니든 로건은 그녀를 나애교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앞에 대사들과 함께 로건을 찾아온 나애교를 보니 본격적으로 그들을 도와 주단태에게 복수를 할 나애교로 보이는데요. 로건, 오윤희와 함께 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 그녀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나애교로서 복수인지 심수련으로서 복수인지 참 궁금한 부분이죠. 언제는 완전 나애교 같았다가 언제는 또 완전 심수련 같은 그녀. 그녀가 심수련이라면 왜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건지, 나애교라면 가발은 뭐고 문신은 또왜 지워지는 건지 정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알수 없는 그녀입니다. 둘단태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애교가 우는 모습이 한번더 등장했는데요. 또다시 아이들을 보게 된 나애교일까요? 아니면 오윤희를 통해 그리웠던 아이들과 재회하게 된 심수련일까요? 사실 누가 됐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번엔 확실히 뭔가를 결심하는 듯한 그녀로 보입니다. 만약 로건, 오윤희와 함께하게 된 그녀라면 그녀가 심수련이든 나애교든 아이들과 마주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석훈이와 석경이가 그녀를 만난다면 석훈이는 더욱 확신을 할 테고 석경이 역시 주단태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단태의 적이 더 늘어날 텐데 보자 보자 주단태 주변에 누가 남았나? 열심히 혼나주고 맞아주는 조비서가 있군요. 더욱더 불쌍한 전개를 맞이할 조비서로 보입니다. 천서진이 은별이의 손에서 가위인지 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물건을 뺏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돌아온 은별이다 보니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겠죠. 나쁜 생각을 한 은별이로 보이는데요.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그러기 싫은데 천서진만 계속해서 불쌍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천서진이 알거지가 돼서 허름한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는데 은별이보다 제 정신이 더안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거기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천서진과 석훈이가 만나게 됐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하은별, 베로나 이외의 인물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고편만 봐도 이전 뇌피셜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단체로 보이죠?
이전 영상에서 주단태가 사건 장소에 있었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서 트로피가 로나 머리에 박혔는지 사건의 모든 전말을 예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왠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 이제는 맞아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마지막에 이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구독 버튼과 함께 올라오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시청 가능하십니다. 정말 냄새나는 모든 곳엔 주단태가 있죠. 매회 논란을 만드는 녀석이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석훈이는 왜 천서진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건지, 천서진은 석훈이와 왜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천서진이 석훈이를 먼저 찾았다기보단 힘들어하는 천서진의 모습에 석훈이가 먼저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은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단태에게 폭력과 감금을 당해 힘들어하고 19등급인 만큼 제정신으로는 시청하기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뚜벅뚜벅 어딘가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의 주단태였습니다. 뒷모습만 나오긴 했지만 누가 봐도 주단태였죠. 아마도 로나 사건이 있었던 그날 주단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녀석의 동선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단태 뇌피셜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만큼 누구보다 간절히 그때의 주단태가 궁금하네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펜트하우스니 3회 남겨놓고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레는군.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오윤희를 찾은 천서진이죠. 진범 잡으려면 네가 필요해. 이제는 오윤희와 손까지 잡는 천서진의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석훈이와의 만남에서 석훈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윤희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 오윤희와 석훈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얼추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석훈이가 나쁜 의도를 갖고 천서진을 찾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러다가 시청자 모두가 천서진을 응원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닐까요? 이거 불안해야 되는 건지 좋아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단태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천서진의 모습이 나왔죠.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눌러버렸는데요. 아마도 그녀의 상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단태가 아주 고이 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주 입고 나오는 그 정장에 그 안경 차림으로 아주 예쁘게 누워 있습니다. 단테놈이 워낙 제정신이 아니긴 하지만 그녀의 상상이 아닐까 합니다. 천서진 침대 위에 구두까지 신은 채로 올라가 있던 주단태이기도 해서 살짝 헷갈리긴 한데 사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녀석이긴 한데 설마 진짜 풀세팅 모습으로 자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갑자기 더욱 무서워지는 둘단테네요. 네 목을 비틀어서라도 네 죄 다 찾아낼 거니까. 본격적인 오윤희의 공격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도 얼마 안 남았겠다. 강마리도 도와주겠다. 강마리 뒤에 사모들도 있겠다. 로건도 있겠다. 나이교 혹은 심수련도 있겠다. 아이들도 있겠다.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오윤희인데요. 과연 모두가 주단태에게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 시즌2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해보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